안녕하세요. 마크입 허핑턴 포스트 넘버 72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암울한 소식이네요. 지금 브레이킹 뉴스 뉴스 속보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스텟빙 사건이 그펜서베니아 하이스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 약 십여 년 전쯤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건 중서 하나가 콜럼바인 하이스쿨 미국에서 그, 그 당시에 제가 세일링 수업을 할 때였었는데요.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 있었죠. 라이 스프레이라고 right. 해서 건스프레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은 건스프레이가 아니고 스탑빙입니다. 스탑빙. 알라이 스탑스프레이라는 단어가 칼로 찌르다의 뜻이거든요. 스탑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Up to 20 people injured in stabbing at Pennsylvania High School Police say. 경찰이 말하기를 Up to 20 people. 20명에 20명까지의 사람들입니다. Up to 20 people. 그러니까 정확한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죠. 하기 때문에 20명까지라는 표현을 썼네요. Up to 20 people injured in stabbing. 애 Pennsylvania High School, p e n n s y l v a 에서의 stabbing 사건이죠 사건에 있어서 어, 20명까지의 사람들이 injured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Stab이라는 단어가 칼로 찌르다. 그다음에 명사구에 stabbing 되었겠죠 Stabbing은 그냥 동명사이지만 stabbing 이런 그 칼로 찌르는 행위라든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냥 stabbing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복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Stabings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So some uh, somebody was stabbed to death. 란 표현이죠. 누군 누가 was stabbed 칼로 찔려서 to death 사망했다 할 때, be stabbed to death 란 표현도 있는데요. 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Okay, 한번 볼까요? Emergency crews in Pennsylvania responded Wednesday morning to reports of multiple stabbings at a Westmoreland County high school. Emergency crews가 되었죠. 이 emergency crew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주로 승무원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원이나 직원을 의미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911이라고 그러죠. 9 1 1 911 혹은 한국에서는 119입니다. 그 대원을 이야기할 때도 emergency staff이 좀 이상하고요. emergency crews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도 그냥 한 단어처럼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emergency crews in Pennsylvania. Pennsylvania의 emergency crew들이, 응급대원들이 responded right 자, 어떻게 반응을 했죠 Wednesday morning 월요일 날 아침에 two reports of multiple stabbings at a at a Westmoreland County High School. Mm -hmm. Westmoreland County High School에서의 다수의 한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A single and 이거 m u l t i p l e stabbings, right, 칼로 치르는 이런 사고에 대한 보 r e p o r i g h t 신고를 받고 responded, 대응을 했다. 그렇죠?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일단 responded, right. So police response, 경찰 대응이듯이 emergency response란 것도 있죠. emergency 쪽에서 신고를 받으면 reports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해서 출동을 했겠죠. Responded. Authorities said that one suspect, a male student, is in custody. 자, 그 관계 당국 혹은 관계자를 영어로 authorities라고 합니다. authorities concerned 제가 뒤에 붙으면 완벽한 그 관계 당국이 되고요. 근데 관계 당국 할때 concerned 빼고도 그냥 a u t h o r i t i e s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다음에 관계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이 authorities 단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said 말하기를 one suspect 한 명의 용의자죠. suspect가 되면은 용의자를 의미합니다. 사건 사고에서 suspect 나오면 이건 용의자 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용의자인데 뒤에 동격 처리됐죠. A male student 남학생이네요. 남학생이 is in custody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is in custody. 원래 보호나 보호 관찰을 custody라고 하는데 under custody 하면 보호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감금되어 있는 그렇죠? Is in custody 지금 현재 구금 상태이다. Boy, Following the 7:20 a.m. incident at in Franklin Regional High School in murrisville there now. 자모 l 스 e 에 있는 프랭클린 레지 s c 하이스쿨에서의 7시 20분에 일어난 Incident 사고인데요. Accident는 우발적인 사고죠. 계획되지 않은 사고는 Accident. 하지만 계획된 그렇 의도된 사고는 Incident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의도해서 생긴 사고죠. 자동차 사고,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그럴 때는 Traffic Accident 쓰겠지만 이런 경우는 의도된 사고이기 때문에 Incident가 되어야 되겠죠.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액스런트일지 인스런트일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의도했다면 기상이 의도했다면 엔스런이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 기상이변이라든지 어떤 그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사, 어, 사건이라면 액스런트가될수 있겠죠 엔스런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7시 20분 오전 7시 20분에 일어났던 그러한 엔스런트 어, 이후에 지금 이 용의자는 잡혀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according to w p x 에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Police said the suspect entered the school wielding a knife before the first class of the day was scheduled to begin. 이제는 경찰이 말하기 the suspect, right, 그러니 용의자는 entered the school,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면서 저 wilding e a knife right wild e 하게 되면은 교묘하게 다루다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휘두르다의 뜻도 있어요 wild e right 그래서 칼을 휘두르면서 학교에 들어갔죠 before the first class of the day 그날의 첫 번째 수업이 was scheduled to begin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렇죠 예정대로 시작되기 이전에 wielding a knife하면서 enter the school 했다는 겁니다. As many as, as 20 students were hurt in the attack. 그 공격으로 as many as 20 students, right?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as many as가 들어간 것이죠. 그냥 20 students 하면은 20명이 were hurt, 부상을 당했습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그20 uh, students 앞에 as many as가 들어갔기 때문에 20명이나 되는 학생들 이런 어감 을나타내는 as many as도 아셔야 되겠네요. 20명이 나는 as many as 꼴난 20명 밖에가 되면은 이 반대가 되겠죠. right as many가 아니고 right 그 반대 as few as right as little as right 20 가 되겠습니다. So, as many as 20 students were hurt in the attack. 그 공격으로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were hurt, right? 부상을 입었습니다. be h u r t 가 되었죠. hurt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활용될 때 하고요. 동사로 활용될 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be 동사 뒤에 보호가 되는 형용사가 되었을 때는 다친 부상을 당한이란 뜻이 되죠. I was hurt. 그러면 내가 다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hurt가 동사가 되면은 어, 이때는 아프다의 뜻이 있습니다. It hurts. 이렇게 되면 hurt는 동사로 사용됐죠 그것이 hurt한 것이니까 그것이 아프다는 겁니다. My head hurts. 내 머리가 아프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urt는 동사가 되었을 때는 아프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었을 때는 부상당한, 다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many as 20 students were hurt in the attack. Dr. Chris Kaufman, the trauma director at uh, Forges, uh, Forbes Regional Hospital. 어, 트라우마 디렉터 어, CSI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CSI라는 그 시크, 어, 드라마를 보면 은 자주 나오는데요. 트라우마는 원래 외상을 의미합니다. 외상 후 후유증도 트라우마라고 하겠지만 그 그러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칼로 찔려서 혹은 총상을 입어서 외상을 입은 그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마다 이 트라우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저이 존재합니다. 그 서전 r 외과 의사를 트라우마 디렉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So the trauma director at Forbes Regional Hospital. f o r b e s Regional Hospital에 근무하고 있는 The Trauma Director, right? 이 외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 Surgeon 외과 의사죠. 이런 진료 체제가 미국은 그 right emergency 아주 잘돼 있습니다. 한국은 트라우마 쪽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전에 그 소말리아에 그 납치됐던 그석 선장 아주대 병원이었죠. 병원에 갔었는데 그 Trauma Director가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뭐 기피했었고 그 의사는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뭐그 당시에 굉장히 스타가 되었죠 트라마 디렉터입니다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The so, Forbes Regional Hospital의 The Trauma Director는 characterize some of the teenage victims w o n t to the chest back and abdomen as life threatening the c h a r a c t e r i z e 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characterize a as b가 기본 형태로 보시면 돼요. a를 b로 여긴다, 간주한다, 생각한다의 뜻이 됩니다. characterize는 원래 특징을 나타내다의 뜻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characterize a as b의 형태가 되면서 모모로 간주하다의 뜻이 됩니다. 자, so some of the teenage victims, right? 그 십대 그 십대 아이들의 몇몇 십대 아이들의 victims, right? 아 십대의 희생자들이죠, 피해자들 victims의 ones, 어, 부상입니다. 어디로의 부상이죠? ones to the chest, right? 가슴과 back, 등과 and abdomen, 되요. 복부 쪽의 그러한 그 부상을 as life-threatening 몇몇의 부상은 이렇게 okay, life-threatening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라고 누가 발표하고 있죠? According to NBC News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Authorities said that not all of those injured were stepped by the suspect. 자, authorities said. 자그 관계자가 말하기를 not all of those injured, right? 그 부상당한 uh, all of those, 뭐 모든 사람들이 다 were stabbed by the, the the suspect, 그 용의자에 의해서 stabbed, 칼로 찔린 것은 아니었다. 모두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부분 부정이죠. Not all of those injured. 근데 those는 those people, as p e o p l e 이 생략되고 those만 남아서 그냥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몇번 강조했었습니다. some suffered wounds amid the rush to flee the uh, halls of the building. 대여자, some suffered. 그중에 몇몇은 왼자란 그 부상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어떤 부상입니까? "Amid the rush to flee the halls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홀드를 을 "flee" 근데 "flee"는 원래 재빨리 달려가다 달아나다" 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재빨리 빠져나가려는 그 "rush" 중간에, 그렇죠 그렇게 막 혼잡한 그런 중간에 에, 생긴 그런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가 step 된 상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Okay, an emergency message posted to the school website reads" A reads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이렇게 적혀져 있다의 뜻이 됩니다. Read가 동사가 되었을 때 읽혀지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뭐 슬로건이라든지 페이퍼라든지 bulletin board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 글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라고 할때 그것을 주로 A라고 놓고 본다면 A reads 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붙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n emergency message posted to the school website. 학교 웹사이트에 자, 게재된 emergency message는 아래의 내용과 같, 같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 에, 에, 해석하셔야 되겠죠. Right. The signboard reads. 그 사인보드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The signboard reads. 이렇게 이, 어, 활용을 하죠. 이런 활용, read라는 동사가 어, 활용될 때, 자동사가 됐을 때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A critical incident has occurred at the high school. 중대한, 중요한의 뜻이 a critical에 있습니다. c r i t i c a l 하게 되면 중대한, 중요한, 막대한, 막심한 이런 뜻도 있고요. 비판적인, 비평적인의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incident 사고가 has occurred at the high school에서 발생했습니다. 해 있는 것이니까 has occurred. 현재 완료가 되었죠. All elementary schools are cancelled. 모든 어, 초등학생 학교의 수업은 are cancelled. Canceled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secure. 자, 중학생과 high school students are n are secure. 자, 안전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will be released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더 추가적인 정보가 자, 발표될 것입니다. i be e l e s d Please keep our campus clear of traffic. 우리의 campus를 clear of가 되면 무엇이 제거된, 이제 다 치워진, 전혀 없는, 깨끗하게 소거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캠퍼스가 clear of traffic, 이때 traffic은 교통량, 교통이니까 차, 차량이겠죠. 그래서 차량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차를 다 빼달라는 겁니다. Please keep our campus cleared of traffic. 매우 영어다운 표현이 되겠죠. clear of traffic, right? Please keep our campus clear of traffic. Multiple helicopters transported victims to nearby hospitals. Uh, 다수의 헬리콥터들이 uh, 희생자들을 to nearby hospitals, right,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위드 uh, right 수송을 했습니다. Transported. WTA report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Parents are instructed to pick up their children at the Heritage Elementary School. 부모, 부모님들에게는 지시가 되었죠. Are instructed to pick up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Heritage Elementary School. 에서 up 하도록 그렇게 자 알려 안내되었습니다. 지시되었습니다. Merseville Police Announce 그렇게 발표를 했죠. Merseville is approximately 15 uh, miles from Pittsburgh. m e r s e v i l e in p i t t s b u r g h 로부터는약15 miles. 15마일 mile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This is a breaking news story. breaking news 하면 속보죠. 뉴스 속보를 breaking news라고 합니다. 왜 브레이킹 뉴스라고 할까요? 브레이크가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첫 소식이에요. 그래서 뉴스 속보를 얘기할 때 브레이킹 뉴스라고 합니다. This is a breaking news story, c h e c k back for updates. 앞으로 자, 업데이트 되어지는 새로운 어떤 소식을 위해서 c h e c k back 자주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렇죠? 채널 고정이네요. c h e c k back for updates.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